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 다들 어디 가셨지? 아, 떨린다. 도현씨 가족분들이 제가 연예인이라는 걸 알면 깜짝 놀라시겠죠? 걱정 마요. 우리 집 가족분들 다 착하세요. 아, 아버지 어디 가셨지? 아버지! 어, 이상하네. 아버지! 아버지 나오세요! 아버지! 아니 진짜! 아, 이거 뭐예요? 아, 잠을! 꼴랑 무하나 무하나 사는데 왜 저를 불러친 거야? 아유, 저랑 왜 같이 가냐는 거야? 진짜 아, 그거 진짜 맛 한번 가 맛 한번 간 거 드럽게 생생해 드럽게 생생해 내가 그냥 다시 같이 가려봐 다시 같이 가려봐 다시 같이 가려봐 혼자 아버지 혼자 딸을 잡고 아버지 아저씨 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그래? 아저씨랑 혼자 할 거야? 아 잠 아 도현아 아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아 진짜 전에 말씀드렸던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드려요. 여긴 제 아버지고 네. 여긴 저희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저 도현 씨 여자친구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규예요. 아, 네. 예 아빠예요. 아 진짜. 아 반가워요. 아이고. 아주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저기 도현이 할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아유 그냥 그렇게 되게 이쁘다 이뻐 그냥 아유. 나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장난도 그런 장난 치워요. 장난이야 내가 맞지 다시 앉아요. 다시 같이 가라 봐. 다시 그만 좀 따라요. 다시 같이 가라 봐. 앉아요. 내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유. 근데 얼굴이 정말 낯이 익어요. 어디서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나 닮아서 그렇지 뭐 나 닮아서 그렇지.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좀 듣게요.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그런 장난 치지 말라고요. 장난이야. 아, 진짜. 아, 집에서 아. 보셨을 거예요. 아 집에? 아, 사실 제 여자친구가 가수거든요. 아 가수야? 어머 어머. 이야. 야 우리 도현 얘 출세했네. 아유 진짜. 아 진짜 얘 멈춤이었는데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아이고. 아 무슨 가수인데? 아, 레드벨벳이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아, 진짜? 어, 정말. 야, 그래. 우리 도현이가 진짜 횡재했네, 진짜, 정말. 아니, 그래. 가족 더럽게 없는데,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횡재했네, 그냥. 아, 정말 대단하다. 뭐, 하나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맨날 비둘비둘 놀면서 아, 횡재했어, 그냥 횡재했어. 야, 너 진짜 부럽다, 너. 아, 너무, 너무 부러워.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저 이 친구랑 결혼할 겁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니 내가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이쁜 건 이쁜 건데 어떻게 처음 본 처자를 결혼 허락하겠니? 너 말 같은 소리 내라. 아 그건 진짜 장모님 말씀 맞아. 말 같은 소리 내.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아 우리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결혼한다고 이거 허락을 해줄 수가 있겠냐?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유. 우리가. 뭘 알아야지 허락을 해주든가 그러잖아. 맞아요. 아버지. 저 아버님 마음 100번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어디서 이렇게 착착 빨려? 아 어디서 처음 보는 처자 앞에 착착 빨려? 아 너무 아프잖아. 아 나 진짜 아파. 내가 민망해 내가. 아 그래.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아 그래? 네. 얼마 버는데? 아, 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래. 아버지, 아니 좀 얼마 버는데? 첫 만나면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니 궁금하긴 한데 내가 얼마 버는지. 야, 넌 닥치고 있어. 얼마 버는데? 네. 아 왜냐면 우리 수입이 같아 이제. 아 그거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용돈 많이 드릴게요. 아, 그래. 얼렁뚱땅 너무 하지 말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 아니 통장에 찍힌 액수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아, 그래. 우리가 가져가려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 버는데? 달라고 것도 안 그렇게 니까 그냥 얼마 버는지만 얘기해봐요. 아,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요리조리 잘 아버지 지금 했다고 치고 얘기해봐요. 얼마 버는지 지금 했다고 치고 얘기해봐요. 아 너무 정말 진짜 궁금하다. 아버지 그만해. 아 재단인데 왜 장모님 뭐라 그래요? 아 진짜 아 그래. 아니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 그러지 않아. 아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겠지 그냥. 아 그래. 아니 노래 저기 노래 해가지고 저 몇 등이나 해봤어요? 한 50등까지 해봤어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50등이라뇨? 아 100등 정도 했겠지. 아 저희 요즘 1등이에요. 1등? 어머! 와 그럼 얼마 버는데? 아우 아버지! 알았어 장난한 거야. 아야 근데 우리 도현이 도현이 만나기 전에 네. 몇 명이나 만났는데? 아, 아버지!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야, 그래도 사랑이 있잖아. 그러면 이 성인이 돼가지고 한 번도 안 만나봤다고. 와. 이렇게 정적이라고. 대답을 안 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그냥 다 지나간 거고 과거고 다 성인인데 뭐 어때요? 저... 세 번째? 세 번째야. 많이 줄였네, 줄였어. 할머니! 많이 줄였네, 그래도. 아, 좋다. 아, 좋아. 아, 나는 거의 합격인데요. 아, 솔직하잖아. 아, 진짜. 아니, 합격은 합격이야. 처음 봐놓고. 학생이 합격해도 그냥 나는 이겨로 판대. 아, 장모님, 또 왜 그러세요? 아유, 나는 싫어.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저, 우리 장모님, 저기 애교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 애교를 좀 녹여줘. 아유, 그 애교는 무슨. 그래요? 알겠어요. 아유, 왜 이래요, 정말. 아유.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어디 한번 해봐요, 그래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할머니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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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내가 할머니 좋아해. 그럼 할머니랑 결혼해요. 아니야. 할머니! 말도 안 되죠. 이뻐서 그래, 이뻐서. 아, 갑자기 그 목소리 어디서 왔어, 장모네? 여자가 봐도 이뻐서 그래, 여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세요. 여자가 봐도 이뻐서 그렇다고. 장모 씨. 아, 여자. 아우, 괜찮아. 야, 아, 짜증나면 한 대 때리면 될 거 아니야. 아유, 정말. 아,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니는. 근데 누구세요? 아, 몰라. 아, 인사해, 오빠. 여자친구야. 안녕, 난 아이린이라고 해. 반가워. 설마 그 레드벨벳. 그래, 레드벨벳이야. 이거 앉아, 일단. 내 딸이자, 딸. 그리고 얘는 의찬이고, 동네에 있는 애야, 그냥. 의찬이. 의찬이. 의찬이 몰랐어. 아, 얘가 미달이 의찬이. 설마 레드벨벳 아이. 언니, 대박. 저 레드벨벳 진짜 팬인데. 아, 진짜? 그 중에 예리. 아, 그. 아, 예?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 저는 웬디요. 웬디? 웬디 좋아해. 아, 예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예쁘다던데. 아니야, 웬디가 제일 예쁘대. 예리가 제일 예쁘다. 웬디가 제일 예쁘다. 아, 그만 좀 싸워, 미달아. 미달, 의찬, 그만 좀 싸워.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아, 언니한테 물어볼까? 아, 누가 더 예쁜데? 예리랑 웬디 중에 누가 더 예뻐요? 실제로 보면 둘 다 별로야. 야! 야, 미달아! 별로래! 의찬아, 별로래! 야, 미달아, 별로래! 의찬아, 별로래! 너 별로래! 그래도 예리는 좀 귀엽지 않아? 아, 귀여워? 아, 귀엽지. 귀여운데. 좀 질려. 야, 질린다. 웬디는요? 웬디는 실물 보면 막 세질리라고 막 너무 예쁘다고 막. 아, 세질리. 세질리는 무슨? 실제로 보면 남상이야. 야, 너 남상이래, 남상. 야, 어디 가냐? 아, 진짜. 어? 세질리도 아니고 그냥 넌 세제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왜요? 애들한테 무슨 얘기도 못해요. 아유, 몰라 몰라. 하여튼 아버지, 할머니, 저희 결혼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 그래요.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자. 야, 다 하지 마세요. 아, 맞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 아, 장인어른 나오셨어요. 아유, 난 이 결혼 절대 안 돼. 난 반대야. 아, 왜요, 할아버지? 아, 못난 놈. 다 틀리지 않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 아무도 모르는 걸 확인하고 며느리로 드려야지.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아가씨. 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 네. 아, 대답할 거야, 말 거야? 네. 얼마 벌어? 네. 아, 할아버지! 안 동작한 거야? 그 왜 계속 물어봐. 진짜. 진짜 궁금한 거 아버지. 레드벨벳이 SM인가? 네. SM에는 아이돌이 많잖아. 네. 그중에서 이 아이돌은 없어도 되겠다. 아, 진짜. 아, 재민 그럴 수 있잖아.
그룹만 얘기해봐. 아, 그런 그룹 없습니다. 아, 아 엑소? 아, 아, 다음 질문, 다른 질문. 아니, 이게 쏘리쏘리. 쏘리쏘리,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아, 정말 답답해 죽겠다. 야. 니네들 생각 어떠냐?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냐? 니가 말해봐. 아, 잠깐만.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됐다. 아, 이런 간단한 질문도 대답 못하면서. 나 이 결혼 반대야. 그렇게 안 하더라. 할아버지. 그래. 허락해 주세요. 저 할아버지한테 결혼 허락 받으려고 보험도 들었어요. 아니 혹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는 그 뭐?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의 결혼 허락하네.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뭔 소리야? 아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그나마야. 니들이 개맛을 알냐. 아, 그나마. 니들이 아무리 안 닮았다고 해도 내 친구야, 친구. 아, 친구야? 여기 웬일이야, 친구야?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아, 왜 반대야? 아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아무나 며느리로 들어. 난 반대야. 아유, 그러지 마시고 좀 허락해 주세요. 아유, 어디 아파 왜 그래? 할아버지, 여기 선물이. 아니,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아니, 이게 뭐야? 아이고, 이 세시가 제 맛을 알아. 아이고.